최서 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들고 온책 여러분 제목 보지 않으셔도 아실 것 같아요. 인스타에서 보면 저도 친구들이 오히려 이 책을 많이 봐서 후발주자를 읽어본 편에 속하거든요. 바로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정문정 작가님이 지으셨고 가나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전 이렇게 좀 그림 자체가 옛날 서양 이런 느낌, 카툰 느낌이라서 외국 책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책이더라고요. 먼저 책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부제는 인생 자체는 긍정적으로, 개소리에는 단호하게라는 이게 작가의 그런 뭐 삶의 모토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고요. 정문정 작가는 대구 출생이고 사회학을 전공했고, 잡지사 기자를 하셨고, 그다음에 여성 인간 심리, 인간관계 심리가 주요 관심사이고, 20대를 읽어야 트렌드가 보인다, 20대가 당신의 브랜드를 외면한 이유, 그다음 최근에 온 스타일에서는 열정 같은 소리 패널로도 출연하셨다고 합니다. 지은 책은 별로여도 좋아해줘. 이 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이렇게 손에 쏙 들어와요. 쏙쏙 들어온 책이고 읽기에도 부담 없고 한 꼭지씩이 되게 짤막짤막 하거든요. 그래서 읽기 편했고 관점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을의 입장에서 쓴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들의 그런 여성 비하 발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무례해. 무례라는 뜻이 뭘까요? 무례. 쟤 진짜 무례해. 좀 이제 무례하다는 표현보다는 매너 없어, 예의 없어라는 말좀더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무례하다는 사전적 뜻은 없을 무. 예는 예도 예. 그러니까 즉 예의가 없다는 거죠.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음을 무례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 되게 많죠. 그냥 이 뇌를 거치지 않고 이 책에 의하면 전두엽을 거치지 않고 쏘아뱉은 말들로 인해 상처를 참 많이 받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도 좀 소심했던지라 그냥 참았던 적도 많이 있고 피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나이가 먹어서는 그냥 그 가만 있는다는 표현보다는 그 사람을 저 똑같이 좀 말해주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 정문정 작가처럼 그렇게 좀 시원하게 못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그 동치미 먹은 것처럼 개운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부분 몇 가지를 적어서 독서노트에 그래서 그게 한세 가지 정도 나눠볼게요. 기억 보죠. 기억 보장이라는 게 76쪽에 나오는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도 바로 촬영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막 만져봐요. 내 각도는 여기가 좋나 이렇게 저도 만져보는데 사진을 찍다 보면 그렇죠. 내가 나를 찍을 때는 딱그 모습이 되게 이쁜 모습인데 남이 나를 찍어주면 이게 내 모습이야? 이거 나 아니야? 왜 이렇게 나 못났지? 라고 하는데 아세요 그거? 상대방은 나의 항상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아니 이거 네 모습이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정을 못하죠. 이게 바로 기억 보정 중에 기억 보정하고도 번갈아 볼수 있는데 책 구절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76쪽입니다. 갑질 당한 사람은 있는데 했다는 사람은 없다. 기억의 보정인 것도 있고요. 기억 보정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천안함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또 82쪽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건 마음에 들어서 인스타에도 같이 똑같이 올려놨는데 행복한 사람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스스로 충만하면 남을 괴롭힐 필요가 없으니까. 나 행복해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충만감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남을 괴롭히는 거죠. 자기 행복감을 위해서, 자기 행복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것조차 내가 무례한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85쪽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통령에겐 명함이 필요하지 않듯 독보적인 상이 존재할수록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에게 명함이 필요 없죠. 아, 저 대통령입니다. 안 하잖아요.
이게 어떤 목차 안에 있었냐면, 쓸모없으면 어때? 우리는 너무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이거는 값어치가 내가 얼마 들였을까? 이거는 좀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쓸모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이글 자체가 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음을 대체하는 법. 네, 가장 맥락이 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쓸모없으면 어때? 무례한 사람은 똑같이 다 하면 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이런 거지.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돼. 지금 말이,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런 말 생각도 드냅니다. 인정받기 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고요. 착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다. 착하면 실은 많이 사람들이 악용을 하죠. 그렇습니다. 자화자찬하는 법을 배워라. 왜? 남들이 나를 칭찬을 먼저 안 해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줘? 이것도 제 기억에 남았던 말입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을 때는 그냥 웃기.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막그 모임 같은 데 가면은 그 아재 개그나 좀 시덥지 않은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있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밥맛이 없대요. 근데 듣기 싫은 거를 굳이 호응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해야 될 말이 많은데 그 시간 서로 시간을 내서 왔는데 그런 말, 전좀 지양합니다. 마음 근육 키우기. 그다음 또 약간 미니멀 라이프 같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의 삶, 어렸을 때 모습, 여자로서의 모습,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고생하면서도 뭐1 더하기 1은 2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너무 늦게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읽으신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저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볍지만 가볍지 않았고 직장 생활도 해봤던 여성이기에 그다음에 많이 직장에서 차여도 봤던 사람이기에 나한테 이때 이런 선배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하면 저도 되게 많이 참고 울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어렸을 땐 저도 좀 순진하고 착했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에게 웃음을 대체하는 법. 여러분,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신 분들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냥 말 한마디 한답시고 괜히 비스꾸친 말. 그래서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 책을 읽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한 책은 정문정 작가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음을 대체하는 법입니다. 무례해지지 맙시다. 예의 지키고 매너 지키면서 어른스럽게 삽시다. 지금까지 책 먹는 여자의 독서 감상 비디오였습니다. 다음번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